김건희의 그 7시간 반 중에서 미공개 녹취록을 오늘 일부만. 네. 네. 왜 미공개 네. 녹취록을 공개를 하냐면 네. 그 지금 얼마 전에 2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2번이요. 보시면은 지금 어저께 그저께 이제 예. 김건희 녹취록 미공개 분이라 그래서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지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뜨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네.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지. 아, 아니 못한다 이거예요. 네,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3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예, 조선일보에서 특히 기사를 제일 먼저 냈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 미공개 녹취록 공개 충격. 유리한 내용은 제외했다. 그 서울의 소리에서 유리한 내용을 제외하고 월간조선이 공개한 추가 서울의 녹취록. 소리에 유리한 내용을 제외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한테 유리한 내용을 서울의 소리가 쏙 빼고 불리한 내용만 공개를 했다. 조선일보에서. 네, 그래 그렇게 했는데. 지를 다 봤나 그걸? 하여튼간 저 예, 빨간 예. 글씨를 한번 보세요. 네. 주가 조작 할 줄 알아야지. 윤 대통령은 서민 중에 서민. 무슨 사모님, 난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민사소송의 1심이 끝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법원에 녹취록을 최초로 공개를 했어요. 아, 그 녹취록을 줬죠. 법원에 제출했죠. 제출을 했죠. 예,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측에서 줬어요. 네. 그러면은 현재로서 그 녹취록을 김건희 측에서 이번에 처음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사모님 아니야 라고 했던 게 김건희가 누님이라고 불러 라고 했던 부분 녹취록 공개했을 때 그 다음에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선고가 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윤석열이 굉장히 서민적이다 이렇게 세 가지 네. 그 얘기가 지금 나온 게 뭘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사모님 발언은 약간의 좀 산티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윤석열이 서민 대통령이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조선일보에서 아, 기사를 조선일보에서. 냈습니다. 어, 네. 저 가짜 뉴스 아니에요? 진짜 뉴스죠. 아, 진짜 뉴스예요? 진짜 아, 뉴스인데 아,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만약에 녹취록을 갖고 있다 그러면 더 분석해서 우리가 못 내보낸 정말 차마 못 내보낸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건 내보내지 네, 합시다.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좀 써야 되는데 당연히 대화를 하다 보면은 유리한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부분 핵심만 하나 딱 뽑아서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좀 약하게 네, 미공개 영상 중에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대표랑 예전에 제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둘이 아는 사이냐 네. 모르는 사이냐 근데 김건희가 고백을 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지만 하여튼 네. 네, 미공개 녹취록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4번 영상 보여주십시오. 네. 내가 그 만약에 기회가 되면 주인은 할 수 있어도 거기서 접대부는 안 된다 이거죠? 주인이 뭐야? 내가 차라리 거기서 하나를 다 통째로 그 지하를 다 통째로 맡아서 하지. 아, 예. 예, 저 몰라서 그래요, 제 성격. 저는 완전 남자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남자들하고 이렇게 서스럼없이 잘 지내고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내가 딱 보면 이제 이쁘장하게 생기니까 다 날 처음에 오해해. 아, 저 사람하고 뭐 있나 해서 도이치부터서 권오수 사장하고도 처음에 사람들이 절 모를 때는 저랑 사업을 같이 하니까 네. 처음에 이제 어쨌든 저랑 뭐 이거 저 다들 나를 갖다가 다 애들로 오해하는 거야. 근데 조금 지나면 알잖아요. 네. 다 그렇게 이제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여자가 조금 이쁘장하면은 네.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한다고 누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금 나랑 권오수장하고도 벌써 20년이에요 벌써 지낸 지가 예. 아니 그럼 다 알지 지금 거기 뭐 그래서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세월이 내가 항상 이제 세월이 지나면 예. 다 이게 이제 다 수면위로 드러난다고 지금 다 이제 정치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정치적으로 다 개입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정치 싸움인데 아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네, 저게 핵심이 권오수 회장 관계입니까? 네, 권오수 회장과 20년 지기 같이 사업도 많이 했었다라는 대화 내용이고요. 네. 만약에 언론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거든요.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네. 그러면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전혀 없다. 계좌만 쓰였다라고 하는데 권오수 회장과 20년 지기 친구고 네. 그다음에 같이 사업도 했고 네. 애인이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주변에서 같이 많이 다녔다라는 네.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도이치모터스와 김건희는 어떤 관계냐 이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고 근데 앞에 짧게 그걸 취재를 해야 되는 거죠. 기자들이 제대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진짜 기사 맞냐고 얘기한 게. 네. 아니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언론은 이거를 서울의 소리는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네. 어떤 언론은 그거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네 조선일보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화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네. 지금 짧게 권오수 대표와 김건희의 관계에 대해서 김건희가 이야기한 녹취록을 지금 틀어놓은 겁니다. 20년 동안 아는 사이다. 네, 애인이라 오해도 했다. 예, 그거야 뭐 네, 개인적인 문제니까 우리 할 바 네. 아닙니다만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아주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 네. 저 정병훈 기자께서 취재해왔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네. 7시간 녹취록이 이미 법원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네. 이미 지금 이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네. 녹취록이 7시간 반 동안 여러 가지 대화가 있을 텐데 네. 자신한테 유리한 대화를 이용해서 미화시키는 이런 뉴스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기 네.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도 분석을 해서 반박하는 거나 또는 정말 참아 못했던 미공개 그런 내용을 공개를 해서 네.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희도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병건의 현장 취재.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력을 거두십시오. Q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